K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셜 스테이지 태연 선배님의 해피를 커버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해피로 모든 걸 부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해피하게 잘 다녀올게요. 화이팅! 자, 응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안녕! 무대를 처음 해본 거라서 되게 영광이었고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정말 불렀던 것 같아요. 진짜 제목 그대로 너무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이번 저희 K의 해피 무대 보시고 행복해지시고 또 다음 러블리즈 무대도 있으니까요. 그 무대 보시면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 데이로 갑시다. 여러분 이따 또 러블리즈 무대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변신하고 올게요. 안녕. 이번에 러블리즈 완전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무대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되게 이쁘죠? 블링블링. 아까는 좀 꽃 같았다면 지금도 블링블링. 블링블링.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림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제가 잠시만요. 어쨌든 온라인을 하게 되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저희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입으로 간만에 입어보는 에스닉. 저는 참고로 저희가 에스닉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닉. 오랜만에 진짜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러블리너스가 앞에 없다는 게 너무 근데 너무 지금 이런 환경이 음악방송 하는 것 같아서 그죠 뭔지 알죠? 신기합니다.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곡이나 하거든요. 그우사우랑 여름한 조각을 하는데 그우사우는 사전 녹화를 해주셔가지고 사전 녹화 나오는 슬퍼 보이잖아 목소리가 기분 좋아요. 기분. 머리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갑니다. 갑니다. 드디어 머리를 했습니다. 한 5분 10분 만에 머리를 예쁘게 해주셨어요. 원래 여기 꽃도 만들어야 되는데 꽃은 못 만들었습니다. 사진 녹화 기대해주세요. 귀엽죠? 햄버거 모양의 과자예요. 명은 언니 친구가 직접 만드시는 가게예요. 금손. 다른 건 안 먹는다. 보다 비싼 거 같은데, 그치? 다 똑같은데 그냥 나눠 들어있어. 들켰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해보는데요. 일단 편지 두 장이 들어있고요. 두 개 먹을래요? 다음은 망고. 동결 망고치. 호두 아니네 호두가. 누군가 어디서 웃음소리,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꿋꿋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해야겠군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너무 잘해요 우리 로켓펀치 신부들. 19일은 수요일인데? 이동할게요. 네, 로켓펀치. 엄마와 언니와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하지 나? 언니랑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의 근황. 제
제가 지목한 멤버는 바로 유수정 양입니다. 유수정 양에게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제 고향은요, 뿌리가 많이 자랐고요. 매번 찬물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랑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차더라? 한 달 좀 넘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희 집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집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요즘 집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 심심한 러블리너스가 있다면 방 꾸미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거로 레드카펫 하고 왔어요. 네, 맞아요. 잠깐 놀라. 근데 어디 있어? 요 안쪽. 팔 안쪽 있어. 팔 안쪽 있어. 아마 나를 지금 바깥에서 찾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지연이네? 안녕하세요. 언니네? 이따가 셀카 찍자. 소심한 인사. 귀여워. 저도 저렇게 한창 귀여울 때가 있었죠. 이렇게 번지 많이 사랑했어요.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을 올리는 중입니다. 저는 팬분들이 화질이 많이 깨진다고 해서 선명하게를 조금 올리는 편이에요. 원래는 밝기도 올리는데 이번에 밝게 나왔네요. 꼬꼬란! 여기 또 있다. 꼬치 뚜꼬란! 저희 렌트카페 잘 다녀올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첫방이랑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팬분들이 되게 기대하셨었어요. 언제 명언이가 합류해서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서 여름에 여름 한 조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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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났어요. 드디어 진짜 끝나가지고. 저 드림 콘서트가 끝났는데 벌써 아직 꿈 같아요. 꿈의 무대잖아요. 꿈의 무대니까. 제가 지금 꿈의 무대를 하고 온 거니까 정말 좀 뭔가 오랜만에 또 무대 서기도 했고. 이렇게 드림 콘서트에서 저희 러블리즈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지금 제가 땀이 나고 인이어 빨리 빼야 돼가지고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너스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또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슬리트 칠게요. 하나, 둘, 셋. 빨리 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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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디어 무대가 끝났어요. 맞아요. 아니, 오랜만에 음악 방송 했는데 어땠어요? 되게 진짜 그동안 못했잖아요. 막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못했는데 사실 직접 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맞아. 그래도 팬분들이 항상 맨날 말하셨거든요. 막 무대 보고 싶다. 맞아요. 언제 볼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가 컴백한 지도 오래됐고 1년이 넘었어요.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볼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팬분들께 오랜만에 8명이서 다 같이 맞아. 무대 보여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류랑이다, 류랑이.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짜이그. 아이들은 너의 오늘 했어요? 뭐야? 오늘 오랜만에 무대 한 소감. 소감? 역시 무대는 재밌고 그치만 러블리너스가 앞에 없어서 아쉽고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고 맞아 끝. 그래도 얼른 이 사태가 좋아져서 맞아요. 또 이제 다 같이 더 못 만나다 딱 이렇게 만나면 더 반가운 애틋함.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애틋함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 또 만나!